3일을 못 넘긴다. 3일을 못 넘긴다 그랬죠. 의료 이 진단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 뇌 졸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한 뇌졸중이에요. 3일 안에 떠날 거라고 했는데 3일 안에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휠체어를 탄다고 하면은 이 뇌를 손상 입은 사람이 휠체어를 탄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언어를 해야 되거든. 근데 똑바로 말을 했어요. 이제는 그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임동진. 그런 그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꼭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감독으로서. 근데 난 아이고 뭘 저 사람 욕심. 너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85세에 옛날부터 감독 배우 겸했지만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제한적이야. 우리나라만 제한적이에요. 그게 참 저는 이 나이에 안타까워. 강서방을 만나고 말았어. 늘 도전하는 삶을 꿈꾸는 임동진. 특히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그인데요. 그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 건강을 위해 틈틈이 챙겨 먹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요. 제가 아는 분이 사탕수수. 사탕수수 아시죠? 사탕수수 차가 저한테 좋다고 이렇게 권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설탕 가루 같은 그런 맛이 아니고 진짜 아주 순수한 달콤함이 있고 가미가 절대 안 든. 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사탕수수. 쿠바에서는 사탕수수 성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개선에 앞장섰는데요. 사탕수수의 껍질 속 지방족 알코올 혼합물인 폴리코사놀 성분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 덕분인데요. 그 폴리코사놀의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정도 낮춰주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을 알았던 그의 건강 비법은 바로 폴리코사놀. 아, 제가 지금 저 건강 진단을 하면 이 사람이 네, 이런 캐셔니를 붓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는 이, 전 이렇게 그 관리를 잘 하면서 마시는 거, 마시는 거, 그거로 이렇게 덕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도 좋은 사탕수수차.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탕수수와 물을 1:5 비율로 넣고 배와 생강, 대추를 넣어준 뒤 센 불에서 30분간 끓여주면 완성! 차갑게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도 달달한 맛이 일품인 사탕수수 건강샵입니다. 어느새 돌아온 식사시간. 쓰러지고 난 뒤 생긴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은 그의 또 다른 건강 비법입니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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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